신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지금 그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새로 부츠 심은데 예. 이시 숙성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려 어떻습니까 이거는 양이? 무슨 양이라면? 예, 지금 이게 재료액기 수분량. 예, 수분량 51%. 예, 그렇죠. 51%에 1.1%. 예, 1.21.1. 예. 예. 온도 24도. 네. 그 지금 이 정도라면 그 부추 그 올해 키워 가지고 가을에 생산할 그 이시량 어떻습니까? 약하죠. 많이 약하죠. 예, 그 지금 저 위에 큰 성체의 큰 부추도 이시를 뭐 더 끌어올리라 그러는데 얘는 그 물 많이 끌어올려요. 예,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예, 1전 몇 지금 배 이상의 비료가 더 필요하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이런 그 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게 잘 자라게 끄니 하고 키우는 거죠. 네네. 그리고 얘들은 지금 어린 게 낫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었지 이게 영향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 자세히 보면 잎 끝이 노릇노릇하죠. 노릇노릇하다는 거 얘는 지금 그 성장분보다 잎의 두께가 얕다는 겁니다. 끝이 노릇노릇한 거는. 네네. 그러면 잎의 두께가 얇아서 생육이 더딘 것도 있고 뿌리에 있는 비료량도 못 먹고 네. 그리고 뿌리에 있는 비료량도 낮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시가 0.8일 때는 하엽이 노화되면서 자라요. 근데 1.3 이상 가면 하엽은 노화는 되지 않는데 네. 쉐입이 그리 굵지 않다는 거죠. 이시가 2.0이 되면 하엽도 굵게 있는 상태에서 그 쉐입이 굵은 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시 값에 대해서 이제는 얼마나 우리가 추적에 들어가고 그걸 실행해야 되냐, 그죠? 네네. 그러면 이게 올해 지금 자라는 이게 새 부추 심은 이거 부추 묘들이 네. 성패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 겨울에 우리가 부추 돈을 벌지 안 벌지 지금 이시값이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이시값을 정확하게만 끌어올린다면 이게 약 한 50% 이상 성장 굳기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 부분만 이 우리 대표님이 부추 육모 기를 때 네. 예, 적용시키면 네. 전혀 지금보다도 새로운 육모가 태어난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시값이 우리가 모르고 이래 있으면 1.5 이하로 자라버리면 네. 그 겨울에 그 우리가 생산량이 그 몸 성체가 작아서 부추 생산량이 엄청 그 부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생육에 그 맞는 프로그램 네. 그리고 또 뭐 비료가 됐건 물이 됐건 안정적인 그 프로그램이 안정화되어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과학 영농이 더 현실적이다.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성체를 키우려면 네. 연면시비 횟수도 늘려야 되겠습니다. 네. 연면시비 하고 간간이 맹물시비 돼야 네. 예, 그리고 이시 끌어올리고 요렇게만 한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을에 그 우리 행복지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한번 잘 키워서 네. 겨울에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